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연휴를 쉬고 와서 화요일에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미리 좀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아진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을 생산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방수 방음 그리고 물 먼지 수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패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의 성장과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현대차가 조지아주 공장을 빠른 속도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착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 쪽 법인의 아진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 또한 2025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또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인플레법을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평가인 아진산업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1,083억인데 이 회사의 지배자본총계 순수 장부상 자산 가치는 2,393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특히 이제 2021년에 적자 구조를 맞았던 중국 쪽 법인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해내면서 2022년부터 연결 기준 매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139억을 찍었는데 현재 1분기에만 113억, 2분기에는 162억을 달성을 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영업이익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만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자동차 섹터가 부각을 받는다면 아진산업의 주가도 동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일단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2,700원 정도 자리까지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목표가는 3,300원이지만 만약에 3,3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4,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아진산업을 박정식 대표님은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진욱 팀장님도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시기에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료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금리 인상 수혜주 쪽에 조금 더 좀 단기 사이클이 좀 굉장히 크게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종목들에 지금은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지금 푸른저축 은행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현재 지금 공격적인 이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이 대손 충당금에 지금 늘어날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도 지금 깨지 않고 오히려 상승 기조 흐름은 꾸준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결국엔 지금 금융주들이 주가가 미비한 움직임을 보여준 모습은 대손 충당금 이 우려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현재로서 봤을 때 대손 충당금과 준비금 비율이 지금 한 1% 내외밖에 되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충분히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로서는 하반기까지 어쩔 수 없이 지금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 이 공격적인 긴축 자체가 가능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스탠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 좀 개인이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신용 비율 자체가 3%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고 지금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고 오히려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는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가 조금 소폭 늘긴 했지만 350%대 정도면은 현 구간에서 이제 큰 리스크가 있진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요. 다만 지금 총자산 증가율이 지금 한 5% 이상씩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 유도성 또한 지금 충분하게 사이클이 돌고 있다. 그리고 유보율도 지금 1000%가 넘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구간에서 유상증자라는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안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전에 좀 17,000원을 뚫었던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좀 두꺼웠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뚫어 올리면서 지금의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을 해준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나 17,000원대까지 좀 안 깨면 됩니다. 아직까지 좀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다음 주에 다시금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좀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선 2만 원대까지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2만 원대 매물 자체를 좀 소화를 잘 해주는 것을 좀 체크를 하고 좀 남은 물량을 조금 더 홀딩해서 최고가 기준까지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축은행 중에 한 종목인 푸른저축은행을 다음 주에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최진욱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하는 칩리스 업체이고요. 이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실리콘에 구현하며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고사양 고집적도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 및 양산 중에 있고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2020년 10월 삼성전자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2006년부터 ARM과 반도체 설계 디자인 서비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고객사의 ARM 프로세서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반도체 개발 서비스를 현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RM이 이제 지속적인 인수합병 논의가 이제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없지만 이러한 이슈가 지속되고 또 칩리스 쪽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이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칩리스, 국내 칩리스 업체 중에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시가총액이 올라가지 않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 섹터가 다시금 부각받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현재 순자산 가치 1,697억 대비 시가총액 1,967억으로 상당히 다른 칩리스 업체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부각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좀 짧게 1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상태로 주가가 잘 상승력이 나올 경우에는 19,000원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들,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도원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